아, 그 작가님이 가지신 그 센스에 대한 철학이 궁금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요, 느낀 거예요. 이건 어중간한 영업은 불황을 만들지만, 완전한 영업은 성과를 만든다. 이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만들어낸 문구이기도 한데, 제가 어느 교육장에 갔더니 제가 교육을 하고 왔어요. 현수막에 이걸 써서 붙여놓고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왕 할 거, 이왕 돈 벌러 나왔고, 이왕 똑같은 시간 쓰는 거, 남들보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경험했으면 다른 매장에 가서 한 바퀴 돌고라도 다시 오게끔 인사 멘트라도, 판매 설명이라도, 안사도 인사라도 잘하자. 다시 오게끔 또 오세요. 꼭 오세요. 안 오시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좀 절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 파악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선물하러 왔는지, 이렇게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 매장에 110 사이즈가 없어요. 근데 이런 체형이 크신 분이 오셨는데, 이 체형 크신 분이 110 사이즈를 사러 왔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죠. 선물을 살 수도 있고, 남자친구 선물 살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니즈 파악을 먼저 꼭 해서, 사이즈 없어요, 가세요. 이런 걸 제가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필요하신 거 찾으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좀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그런 걸 불편해해요. 그쵸. 그래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또 빠지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오시면, 뭐, 할머니나 이런 어른들이 오시면, 아유,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우리 엄마 대하듯이. 그리고 아주 멋진 신사분이 오, 오늘 멋지신데요? 라고 인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좀 많이 는 아니지만 조금 읽다 보니 그런 노하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내가 되자, 우리 고객들이 나한테 왔을 때또 다시 나를 찾는 사람이 되자, 이왕 하는 거 완전하게 하자. 약간 부족한데 아씨 찝찝해, 저 고객 가서 조용히 막 울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의 좀 찝찝함은 만들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이제 완전한 영업을 좀 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 지금 뭐 몇몇 사례만 들어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진짜 세일즈에 대한 그 혼을 담아서 한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처음부터 이랬어?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이제 처음에 먹고 살라고. 어려운 상황과 아이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절실함 때문에요. 남편이 바로 취업이 안 되어서 제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아이들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저는 저 부모님들이 저를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했다가 굉장히 창피한 일도 사실은 많이 당했어요. 이거는 그냥 좋은 사례만 얘기한 거지. 너무 들이댄다, 아가씨. 불편해. 처음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걸 알고부터, 이제 전에 같으면 제가 뭐 이렇게 전집이라든가 고전 소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부터 제가 이제 자기계발 서적, 서비스업의 서적, 마케팅 서적, 이 책이란 그런 책을 이제 다 읽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이들은 불편하구나. 사실 고객님들한테 욕도 먹고 뭐 그런 일도 많았어요. 지금 이제 성과 사례를 말하다 보니까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저 아니면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저 쫓아와요. 아니, 이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성장하셨겠죠? 예, 아, 당연히. 또 예.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적극적인 열정과 의지가 그렇겠죠. 네. 매출로 연결된 거 언제부터였어요? 매출과 연관된 게 제가 제 이름으로 매장을 낼수 있었을 때, 사업자를 낼수 그거 있었을 때, 얼마나 하신 후죠? 그게 제 이름으로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 매니저십으로만 했었는데, 제 이름으로 할수 있었던 게 2011년 정도? 2011년부터 이제 완전한 제 이름으로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고객 관리를 좀 특별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신사복에 있었을 때는 스와치북이라고, 이렇게 원단북으로 우리가 어떤 상품에 어떤 색깔이 나와 디자이너들이 만들어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오려가지고 고객들 산 바지 기장을 잘라서 붙여서, 이 고객 이거 사갔네, 저 지금 구두는 브라운색을 신고 왔네, 아들이 군대를 간대, 이러면서 메모를 해가지고 제가 화일을 만들었었어요. 와,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한 번씩 넘겨봐요. 많지는 않아요.
관리할 사람들만 딱 했기 때문에 이 고객이 올 때가 됐는데 그 사이즈하고 기장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이제 저 입구에서 저쪽에서 오시는 게 보이면 오늘 봤거든? 근데 그게 통해요. 희한하게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일주일 안에 꼭 와. 이게 끌림의 법칙이라고나 할까? 근데 이게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거든요. 근데 좀 그랬어요. 생각하고 있으면 전화 오거나 오셔요. 그래서 아드님 뭐 군대는 잘 갔습니까? 네. 뭐 휴가는 나왔나요? 뭐 네.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관리를 좀 하기도 했고 이제 아웃도어를 하면서는 고객들하고 이제 산행. 진짜 산행 가셨어요? 산행 엄홍길 대장님하고도 산행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산대장 제가 사실 아웃도어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어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한테 스틱 사용법이라든가 배낭 내는 법이라든가 뭐 필파워가 뭐야 손님들이 저한테 묻는데 제가 오히려 역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아웃도어에 처음 와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이제 고객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이제 그때 당시 네이버에서 밴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40명이 어몽길 대장님하고 44명이 버스 한 차를 꽉 차고 이제 어몽길 대장님은 저희 본사에서 홍보대사로 계셔가지고 같이 해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무작정 들이댄 거고 네. 사실 고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네. 진짜 무서웠는데 그냥 한 사람 딱 잡고 이제 그 사람을 호스트로 만드는 거죠. 네. 다섯 명 데려올 자신 있으면 나하고 산행을 가자. 네. 그 대신 우리 옷을 입어야 된다. 뭐 악세사리 하나라도 걸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이 우리 매장에서 올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다섯 명 그러니까 몇 명만 딱 섭외하니까 이게 40명이 쭉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하고 산행을 갔다가 백화점에서 상품권 지원해주고 우리 본사에서는 할인 행사 해주고 뭐 저는 버스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행을 하고 나면 그냥 못 가지 우리 매장 와가지고 이제 한번 딱 풀어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매출 없을 때마다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렇게 하면 고객님도 오셔가지고 매출도 올려주시고 한 100만 원 하고 있다가 한 7, 800 저녁에 마감할 때 찍고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이 고객을 데려오게. 그러니까 제 혼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통 마케팅 네트워크 회사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이제 고객들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저를 많이 챙겼어요. 산행 갈 때 처음에는 1년 동안 제가 간식 싸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막 이제 직원들이 힘들었죠. 그렇게. 네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고객님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재료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해오고 저는 이제 사은품 같은 거 막 준비해서 가서 재밌게, 아주 재밌게 소풍놀이, 뭐 보물찾기 놀이, 뭐 이렇게 민박 같은 것도 같이 해보고 진실 게임도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풀어놓지 못한 사회에서 회사에서 풀어놓지 못한 우리들만의 이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길을 여기서 나갈 수 있게 그 대신 여기서 나가서 다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 작가님의 이제 실질적인 뭐 세일즈의 그 디테일함을 듣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아니에요. 이게 작가님의 그 작가님 탑클래스잖아요. 어쨌거나 그 탑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그 급에 계신 또 몇몇 세일즈 소수의 세일즈 매니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죠 사실 저보다. 저는 이제 책을 냈기 때문에 유용해진 거고 다른 분들은 그 안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실은 잘해요. 정말 잘하시는데 제가 그들한테 많이 배우고 배우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실행력이 좀 좋아요.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라서. 작가님이 인정하는 야 나도 이 정도 했지만 내 뭐 경쟁자 내지는 다른 매니저를 보니까 그분도 이 정도 하더라고 이런 사례도 있을까요 혹시? 아직 그렇게 이제 고객들하고 산행하고 저처럼 막 이렇게 밴드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멤버 관리를 하거나 제가 매장을 어디 오픈하면 막 우르르 몰려와서 막 찍어주고 매출 찍어주고 이런 건 아직 봤어요. 못 봤지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매니저들을 강남점에서 거의 15년째 하는 매니저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들 연봉은 저보다 더 많죠 사실은. 근데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너무 잘해요. 네, 그분들은 제가 존경하죠. 인정. 근데 이제 그걸 못 버티고 이제 교체당하고 많이 그만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 정말 한 군데에서
실력 이상 되거나 뭐 10년을 한 매장에서 네네네. 그리고 한 백화점에서 네. 오랜 시간 했던 분들은 다 존경합니다. 제가 7년째 하고 있지만 늘 난관이 많거든요. 네. 그 난관을 다 극복하고 눈 한눈 안 팔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것 자체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저는 세바레티야. 조종치열이야. 세바레티만은 다른 분들은 그 이제 판매 현장에서 대기업 마인드로 승부하라 네. 라고 하셨어요. 네네. 대기업 마인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세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때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요. 저는 망하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그 반지하에서도 신문을 유일하게 봤어요. 네. 그 신문값을 절대로 안 아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한 건 아니지만 강제로 읽다가 보니 성장하려고 책을 읽게 됐는데 서울에서 와서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이기에는 신문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정보도 유용할 것 같아서 아침마다 신문을 보는데 대기업들은 굉장히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조찬도 하고 뭐 막 밤늦게 회의도 하고 막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출근하기 바쁘고 출근하고 나면 담배 피러 가야 되고 담배 네. 피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으면 또 휴식 취해야 되고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지런하기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었잖아요. 재능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기업에서는 이런 걸 하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하고부터 직원들하고 조찬을 새벽 7시에 이제 막 북창동 같은 데서 새벽 이제 24시간 하는 데서 이제 불러서 이제 아침 조찬을 하는데 네. 1분만 늦으면 늦은 사람이 밥값 내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좀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늦더라고요. 다른 네. 날은 늦으면서 밥값 내는 날은 꼭 안 늦어.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바이어도 부르고 아침에 각 바이어들 백화점 바이어나 본사 바이어 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아침 조찬하면서 제가 인재양성하는 거를 굉장히 좀 좋아했는데 저는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네. 내 직원들은 잘 가르쳐서 좀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조찬을 하면서 본사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 직원들이죠. 우리 직원들 스태프들한테 이제 명언도 외우게 하고 그래서 건배사도 외우게 하고 네. 해서 우리 그들한테 보여주게 저 회장은 저 직원들 저 둘째가 매니저로 내가 도 되겠어.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런 건배사도 잘하고 태도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끔 만들어준 거죠. 제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담배 피우고 온 사람들한테는 향수를 하나씩 다 사줘서 이제 향수도 꼭 뿌리게 하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먼저 시행하기 전에 그리고 나니까 전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에서 거의 향수를 다 보냈더라고요. 본사에서.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냈네 뭐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 시행하는 모든 걸 좀 도전을 했어요. 웃음 올림피아드 옛날은 지금은 없어. 네. 다 없어졌어요. 이제 너무 삭막한데 옛날에는 막 웃음 올림피아드, 직무 올림피아드, 뭐 친절 사원, 무슨 매출 사원 뭐 이런 것들을 다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본 사람. 와. 직무 올림피아드라고 있었는데 네. 남성 부분에서 아마 제가 전부 1등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아직까지 젖먹고 있습니다. 저 전국 1등한 사람 하나뿐께 없다. 네. 사회 대회였는데 저 혼자 남성 부분에서 여자가 이제 처음 1등을 했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아, 한 명도 제가 제 기니스를 못 깼어요. 없어졌어. 아. 영원히 1등이네요. 영원히 1등이었는데 없어졌어. 네. 이제 재미가 없어. 백화점이로 재미 없어졌어요. 할 게 없어 별로. 그러니까 도전을 하게끔. 이제는 너무 개인주의 시대다 보니까 또 백화점에서 뭘 해라 하면 또 갑질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 재미있는 이런 모든 꺼리들이 없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가끔 뉴스에 나올 때 보면 이제 항상 나오면 갑질하는 고객님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참나죠. 뭐 어때요? 실제 뭐 매니저로서 뭐 경험하시기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뭐 그분들의 뉴스를 봤을 때는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많이 나와죠. 네. 뉴스에 나온 건 약관가요? 아니면 센 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더 세면 세지 덜 하진 않아요. 네. 이건 정말 터무니없었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최근 사례 하나와 전에 네.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네. 사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반말. 끝까지 반말. 뭐라고 말해요? 뭐 야, 이래요? 예. 네. 야, 이거 있어. 이거 줘봐. 끝까지 아우 네. 그래 진짜 아 정말 때리고 싶어 정말 진짜 네. 다 반말인 거예요. 네.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안 샀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한테 반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저한테도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을 하는데 네. 신념은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아, 네. 그런 분들 사실은 너무 무례하고요. 또 이제 예전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 진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명찰 뺐어요, 진짜 제가. 네. 신사복에 있을 때 사례 하나를 들자면 이제 여기 이렇게 카라 부분이 있잖아요. 네. 카라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저희가 새 상품을 보냈는데 여기가 접혀있다고 눌려있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택도 달려있고 이거는 새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불을 해달래요. 그래서 기장을 하신 거라서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가해가지고 와! 내가 보는 데서 너가 잘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뭘 잘라요? 옷을 자르래. 난 이딴 옷 못 입는데. 그래서 여기 약간의 이제 이거는 스팀으로 다리면 펴지는 주름인데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위 가져와 잘라. 그래서 일단은 아, 왜 그러시냐고 이제 자리 환경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그 당했던 그 판매했던 그 직원을 계속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일단 자리를 옮겨서 고객 상담실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인정을 못 하겠대. 가위 가져오라고 또 소리를 지르고 잘라라.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뭐 원하는 게 뭐가 있겠냐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찰을 봤다. 또 들어줬다가 명찰을 봤다. 아, 이걸 죽여 살려. 진짜, 진짜 이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객님 제가 명찰을 딱 뺐어. 들고 이제 들었어. 그리고 이제 상담사, 고객 상담실에 가면 상담사가 또 있어요. 그분 절로 가시라고 그러고. 자, 둘이서 얘기해요. 우리 둘 일이니까. 고객님. 제가 명찰 지금 떼고 말씀드릴게요. 저 먹고 살아야 돼요. 저 아이 둘 키우고요. 고객님이 원하는 걸 말해라. 뭘 해주면 좋냐, 좋겠냐, 마음이 풀리겠냐 그랬더니 100만 원을 달래요. 네. 자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네. 39만 원 정장인데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런 걸 1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고객님 저 명찰 지금 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고객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상품권 10만 원과 옷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려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를 그지워하냐고 난리 뒤집어졌어. 그래서 제가 명찰 저 명찰 떼면 상관없어요 저 이제. 근데 고객님 저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차분하게 제가 등 돌리고 있겠다고. 그래 돌리고 있다가 알았다고. 상품권 10만 원 주라고. 그리고 이제 옷 들고 다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그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지하 2층까지 따라갔어요. 옷을 두고. 따라가가지고 상품권하고 다 건네주면서 멋지게 자리 보세요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일주일 딱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그때가 연말 12월 초였어요. 연말을 앞두고 내가 생각해보니 그때 일이 너무 창피하다. 미안하다. 지하 2층으로 다시 내려와라. 내가 상품권을 돌려주고 가고 싶다. 내가 순간에 이제 감정을 못 이겨서 그런 거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남자 직원 하나 대동하고 지하로 가죠, 이제. 갔는데 진짜 상품권을 그대로 제가 준 그대로를 저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랬던 일이 있어요. 그 뒤로는 그분이 창피해서 못 오겠다고.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런 고객도 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얻은 고객들도 있고 정말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너무 많지만 이렇게 정말 저는 단순 무식하게 좀 버텼다고 보시면 돼요. 꿋꿋하게 버텨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준 사례들이 그냥 제가 그냥 뭐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죠, 사실. 그게 왜 그분들은 왜 그런 어떻게 보면 무리한 뭐 요구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백화점이라고 하면은 백화점에서는 고객 우선주의고 고객은 왕이다 이런 옛날부터 너무 잘못 길들여져 있는 그런 관례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뭔가 보상을 받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돌려주죠, 사실은. 안 돌려주겠죠. 안 돌려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사실은 해봤어요. 이럴 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분들은 거의 돌려주신 사례가 없고. 근데 분노 조절인 것 같아요. 각박한 세상에서 이제 나는 대접받으러 왔는데 그냥 대접
영업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그런 순간적인 분노 조절 우리 제대로 안 되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저는 좀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좀 잘 만들어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분노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분노 조절을 좀 잘 해서 많이 참았거든요. 참으리 자 세계는 살이 더 연한다잖아요. 제가 참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저는 열 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진짜. 그분들이 이제 조금 참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와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게 불과 작년 9월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니를 어떻게 알아. 진짜. 아니 그러면 그런 뭐 지금 이런 사례나 네. 뭐 아까 말했듯이 다짜고짜 반말하는 사례나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모든 고객들이 다 그러진 않잖아요. 아, 좋으신 네. 분들이 더 그러니까 많습니다. 예. 빈도나 주기가 뭐 어때요? 1년에 뭐 이게 한 3명은 꼭 있어요. 그런 난리를 치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명은 꼭. 1년에 한두 명 꼭 있다? 꼭 있어요. 그 매장마다 한두 명씩 있다는 거죠? 매장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어쨌든 목소리만 조금 달라도 이제 젊은 친구들 조용히 올리기도 하시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그쵸, 있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백화점에서 저희 직원들 입장을 많이 편들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입장을 고려해서 그래서 백화점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고객들도 이제 워낙 이제 쇼핑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접하고 와서는 지금은 엄청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면 되죠. 고객들도 옛날에는 엄청 났어요. 저 막 진짜 칼 들고 오시는 분 아이고 정말 무릎 꿇으라는 손님 네. 수도 없었죠. 말로 다 못해요. 그때 당시를 다 얘기하면 눈물 펑펑 막 열대박은 쏟아야 돼. 진짜 열대박은. 아 근데 백화점 차원에서의 뭐 이제 매니저들한테 내리는 뭐 관련된 지시사항이 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고객 크레임이 일단 걸리면 안 돼요. 백화점에서는. 크레임이 걸려도 이제 물론 지금 옛날 같으면은 무조건 고객 편을 들었는데 지금은 네. 가부를 따져가지고 딱 안 된다는 건 백화점에서 다 막아주셔요. 네. 너무 감사하고 백화점에서 영업하기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늘 감사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무작정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게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다 따지는 거예요. 상황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진짜 고객이 좀 무례했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참고를 좀 해주시는 편이죠. 그래서 옛날 되면은 지금은 뭐 선생님이죠, 선생님. 저는 지금은 대만 쪽이에요, 대만 쪽. 너무나 무례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이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백화점 같은 경우 근무 시간 외 시간이 더 많고 네. 특히 행사 우리 매대라고 하잖아요. 네. 행사가는 우리는 행사를 깐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박스 까는 걸 까대기라고 하는데 네. 우리의 은어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매장이 브랜드가 아니라서 저는 지금은 안 하지만 저도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런 걸 했는데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할 때도 있고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오픈 때까지 해야 되고 밤새 네. 이사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픈을 해야 되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또 고객들의 무례한 행동들도 많고 그리고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휴일이 없는 주 뭐 직영 매장, 수입 매장 외에는 거의 주 6일을 아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그런 데서 많이 그만두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가 안 보여. 내가 이제 정말 매니저를 할 수 있을까? 이 매니저가 평생 할 것 같은데 여기가 빠져야 이게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빠져주기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인재 양성을 하려고 지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고 그러니까 후배를 계속 양성을 해줘야 되죠. 그거를 이제 안 해주고 한 군데에서 계속 이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게 될까봐 그만두는 경우 더 좋은 데를 찾아서 간다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부메랑인 것 같아요. 계속 돌고 돌고 근데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을 보면 좀 잘 갔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다가 한편으로 저처럼 이렇게 조금만 요거 조금만 애써서 해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두는 네. 사람은 진짜 아까워요. 네. 내가 데리고 와서 막 진짜 케어해가지고 매니저 막 만들어서 내보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 아까운 분들도 있어요. 아쉬워요. 안타깝죠.
근데 더 잘 살 거 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몫이고. 그 책 제목에서도 써주셨지만 네. 작가님에게는 불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왜 불황이 없을까요? 아, 제가요. 네. 삶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불황이었어요. 네. 뭐 학교를 한번 제대로 다니기를 했나, 뭐 제가 집에서 책에 한 권 읽기를 했나, 뭐 집에서도 10살 때 6학년 졸업하고도 밥해 먹었죠. 진짜 네. 워킹맘의 시조새라고나 할까. 진짜 그렇게 살았더니 웬만한 거는 다 불황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백화점 처음 입사했을 때 네. 그때부터 아, 올해 너무 불황이야. 올해 매출이 너무 없어. 매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매년 불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매년 불황인데 왜 맨날 불황이라고 하지? 근데 보면 막 온라인이 급상승해 있고 네. 막 시장의 변화가 막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군데서 다 쇼핑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쉽게 사고 싶어 하고 좋은 걸 나만의 것을 사고 싶어 하고 그런 시장의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고객들하고 여행 다니고 산행 다니고 막 진짜 소풍놀이하고 이랬던 것들이 고객들이 우울한 그 막 불황 시간에 그걸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쇼핑 나가기 싫은 것도 있고 돈을 뭉쳐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백화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 가난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거의 다 뭐 그래도 먹고 살만 하시니까 나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늘 듣던 소리이기 때문에 이왕 아는 거 불안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펀하게 즐겁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벤트를 좀 계속 만들었더니 이제 매출의 상승 곡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없고 연봉은 계속 올라가겠잖아요. 제가 안 좋은 브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브랜드 또 좋은 브랜드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큰 규모의 브랜드 이렇게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옮겨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불안이 없지 않았나 아니 있었는 거를 제가 없게 만들었죠 사실. 불안도 많습니다 사실. 네. 그 백화점 이제 매니저로서 일을 하시니까 네.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온라인 채널도 많이 생겼고 네.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도 생겼고 그렇죠. 사실 뭐 백화점은 아니어도 물건을 살 곳이 많아졌단 말이죠. 엄청나죠. 백화점 매니저의 입장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면은 왜 백화점 사야 될까요? 일단 제가 온라인이 성황이 되면서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매장에 와서 다 사이트 추천을 하고 온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누구나 친절하게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딱 막 사이즈만 제일 온 걸 다 알겠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친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아울렛이나 이런 또 아울렛 가서 또 사이즈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가끔은 또 거기 가서 산 기록도 있고 막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서 사야 하는 게 좋은 거는 최고의 일단 서비스나 정보 그리고 사후관리 사후관리 이런 모든 부분 한 군데서 다 될 수 있는 부분 네. 문화도 누릴 수 있고 좋은 것도 볼 수 있고 앞서가는 모든 선진 문화를 백화점에서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백화점에 있는 매니저들 특히 이제 강남점 모든 백화점이 다 똑같지만 매니저들이 이제 같이 그 팀들하고 어우러져서 응대해주는 그 관리를 받는 것도 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쇼핑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굳이 온라인으로 사면 더 싼데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은 그냥 이왕 돈 쓰는 거 멋있게 쓰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관리받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줘라 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늘 친절해 주셔서 그리고 사이즈를 입어보고 사는데 입어보고 그냥 가기 미안해서 매장에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반면 온라인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입어보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한 5대5라고 저는 생각해요. 80%는 아직은 아니에요. 온라인이 너무 성황리가 되어 있지만 정말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아직은 구매 많이 하시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지금은 다 지금은 매장 와서 검색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세일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백화점 카드 할인이나 그쵸? 여러 가지 서비스 할인이 많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모르고 이제 본 매장에 있는 옷을
아울렛에서 사면 또 할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울렛에서 사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아. 물론 아울렛도 좋아. 하지만 이제 노세일 하는 것들만큼은 백화점에서 꼭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친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백화점에서 백화점도 먹고 살아야 네. 되지 않나요?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도 사실은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숨겨놓았던 그 재능들, 사실 재능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재능을 발견하기까지 많은 책도 읽었고 많은 경험, 자기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몸이나 머릿속, 마음속 지식을 채우고 지혜 이런 실행하면서 그 씨앗, 숨어있는 재능의 씨앗들이 많을 거예요. 그 씨앗 하나하나를 남들 눈치 보지 않으면서 그 재능의 씨앗을 확 그냥 팍팍팍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전하고 또 실패도 또 도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늘 도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에게 불황은 없다의 저자 전현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